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DCM57로 디월트 무선 체인톱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54V를 사용하고요. 가 길이는 40cm입니다. 16인치죠. 부부와 체인 속도는 15m/s입니다. 최대 절단 길이는 40cm입니다. 윤활을 위한 오일 용량은 115ml고요. 무게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4.4kg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무게가 얼마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54V 2A의 배터리를 꼈을 때는 약 5.5kg 정도 됩니다. 제품 길이는 약 860ml 정도 됩니다. 길이가 좀 긴 편이네요. 여기 있는 다이얼은 톱날의 장력을 조절하는 다이얼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 장력이 팽팽해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톱날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은 톱날을 교체할 때 사용하는 다이얼입니다. 이 손잡이 앞에 있는 이 판은 킥백이 일어났을 때 톱의 작동을 멈춰주는 가이드 바고요. 이쪽에는 윤활을 할 때 사용하는 오일을 넣는 곳입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여기에 트리거 손잡이가 작동되지 않게 해주는 안전 레버가 있습니다. 안전 레버를 아래로 누른 상태에서 트리거 손잡이를 당겨주면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킥백 방지용 가이드가 앞으로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레버를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안으로 당겨줘야 작동이 됩니다. 엔진톱과 대비해서는 엔진톱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을 할 순 없고요. 엔진톱 대비해서의 장점은 얘는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배터리만 끼워주면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톱 대비 좀 편리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힘은 물론 엔진톱에는 미치지는 못합니다.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엔진톱 대비 소음이 적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체인톱입니다. 톱날의 윤활을 위한 윤활유를 넣는 곳은 이곳인데요.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곳에 오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일 용량은 115ml입니다. 톱날을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톱날을 교체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 커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커버가 열린 상태에서 이 장력 조절 다이얼을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면 이 톱날이 후퇴하게 되는데요. 후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이 톱날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톱날은 90번 날을 사용합니다. 오레곤사의 톱날인데요. 90번 날을 사용합니다. 여기 톱날에 보시면 번호가 적혀 있는데 90번 날을 사용하여야 맞습니다. 톱날을 끼워줄 때는 이 톱날 뒷부분이 여기에 먼저 걸리게 한 뒤 두 군데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요. 덮개를 덮어줍니다. 덮개를 완전 조이기 전에 이 톱날의 장력을 뒤에 있는 장력 조절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장력으로 맞춰준 후에 앞에 다이얼을 돌려서 완전히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자를 수 있는 통나무가 없어서 작동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분들이 올리신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제품에는 16인치, 그러니까 40cm짜리 바가 껴져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46cm 바도 끼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절단 가능한 나무의 굵기는 지름 35cm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마 기계에 무리가 가거나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고요. 제가 이것을 좀 사용해보고 난 뒤에 사용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